물이 주는 풍성한 혜택과 편안함, 그 이상의 운동 효과를 주는 아쿠아 로빅. 물에서 하는 에어로빅에서 재활치료, 미용, 재미까지 더해진 건강 스포츠로, 물속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더해지는 즐거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효과만점 아쿠아로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움직임이 쉽지 않은 곳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모든 근육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는 높습니다. 아니, 물속 운동 중에서 요즘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아쿠아로빅. 굉장히 운동 효과가 뛰어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물의 특성인 부력에 의해서 체중이 감소되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압박이 없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그 외에 어린이서부터 또 청소년, 노인 모든 성인들에게도 가능한 운동입니다. 그래요. 많이 뛰고 나면은 무릎이 아파는데 물속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아쿠아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물의 특성에 있다. 첫째, 물의 부력은 대체로 사람의 체중을 10분의 1 정도로 줄여 비교적 신체의 약한 관절 부위, 즉 발목, 무릎과 허리 등에 주는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물에서는 지상보다 최소 12배 이상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매 동작마다 근육의 힘이 더 쓰이고, 이는 균형 잡힌 근육 단련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셋째, 물속에서 수압의 역할은 흉곽과 횡격막을 자극, 호흡을 자극하며 저절로 복식 호흡이 가능하게 한다. 복식 호흡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박수를 줄여주고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물은 공기보다 효율적으로 열을 식히므로 몸에서 더 효과적인 열 배출이 가능해진다. 즉, 운동하는 동안 과열을 막고 땀을 식도로 돕는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량이 육상보다 훨씬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스포츠든 품색공사, 복장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아쿠아로빅에는 어떤 용품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쿠아로빅 복장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이 아쿠아 슈트입니다. 이 아쿠아 슈트는 저희가 아쿠아 운동이 수직으로 바운딩하면서 다리의 동작도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많이 감싸줄 수 있고 스쿼트해줄 수 있는 아쿠아 슈트가 좋고요. 네. 그리고 보온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건 아쿠아 두건인데요. 아쿠아 운동을 하는 동안에 열이 발산이 좀 더 시원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심리콘 수모보다는 천수모를 권장하고요. 또는 이런 두건을 권장하는데요. 또 특히 노인분들은 통장 안에서 이런 두건을 쓰시면 훨씬 더 젊어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십니다. 신발이 좀 독특해요. 네, 이 신발은 아쿠아 전용 수주인데요. 물속에서 운동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충격은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충격을 조금 흡수해주고요. 그리고 고무가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끄럼도 방지되고요. 물속에서 발을 착취하는 동안에 좀 더 편안하고 올바르게 착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외에 수중에서 몸을 중립으로 떠있게 하거나 자세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부양 용구에는 아쿠아봉, 아쿠아벨트, 밸런스 링이 있다. 저항 용구는 운동 동작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저항을 추가시켜주거나 재활 운동을 위해 사용되며 소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저항 용구가 있다. 저항 운동에 사용되는 용구로는 웹 글러브 등과 고무 저항 용구에 밴드 등이 있다.
어깨는 수평을 딱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턱은 당기시고요. 너무 당기지 마시고요.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배는 안으로 쑥 집어넣으셔서 몸통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게 하시고요. 골반은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요. 발끝은 조깅을 해보세요. 발끝을 착지하실 때는 발끝에서 뒤꿈치까지 손으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신체 선이 어떤 동작을 하셔도 귀, 어깨, 골반, 복숭아뼈까지 그대로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심이 1.0에서 1.4m인 수영장에 서서 발을 풀 바닥에 딛고 운동하는 것을 셀로 워터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걷기나 달리기 동작으로 심폐 체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운동이다. 우선 아쿠아로빅 운동 시 효과를 높이기에 주의할 점은 첫째, 바닥에 발을 디딜 때 발바닥 전체로 걷거나 뛰어야 하며 뒤꿈치를 누르면서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손으로 물을 가를 때는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물을 쓸어주도록 하고 최대한 근육 사용을 많이 하도록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은 음악에 맞춰 동작을 실행한다. 반드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그럼 한번 앞으로 걷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걸으실 때는 먼저 오른발이 앞으로 디딛고 왼손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발과 반대손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긋듯이 뒤로 당겨주시고 다시 반대발과 반대손이 나옵니다. 앞으로 걸으실 때는 뒤꿈치부터 착지하시고 그 다음에 발가락 손으로 디디시면 됩니다. 앞으로 걷기와 반대로 뒤로 걷기도 역시 오른발이 뒤로 딛고 앞에 있는 왼발과 반대되는 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실 때는 손등이 위로 보고 전진하셨고요. 후진하셨을 때는 손바닥이 위를 보시고 물을 퍼 올리시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손을 팔꿈치를 뻣뻣하게 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물의 저항을 느끼시면서 물을 퍼 올리세요. 뒤로 가실 때는 물을 퍼 올리면서 가시는 거고요. 다시 앞으로 가실 때는 물을 긁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물을 긁어서 앞으로 전진하시면 됩니다. 손을 사용을 조금 줄이고 배와 몸통과 다리의 힘을 좀 더 줄 수 있게 가볍게 주먹을 쥐고 걷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으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발과 반대되는 주먹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다리를 너무 높이 드시면 더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풀 바닥에서 적당히 옮겨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손등으로 물을 파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힘들죠? 물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네.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뒤로 가겠습니다. 주먹을 주시고 뒤로 워킹. 자, 뒤로 가실 때는 발끝, 뒤꿈치 순으로 발을 디뎌주시고요. 몸통은 항상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른 신체선을 유지하시면서 뒤로 걸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걷기를 할 때는 손을 오목하게 하여 자유형 팔처럼 한 손씩 교대로 물을 긁어주는데 이때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뒤꿈치부터 바닥에 착지하도록 한다. 뒤로 걷기 시에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발가락부터 뒤꿈치 순으로 착지해준다. 앞뒤로 8걸음씩 1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적당하다. 워킹 전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근육은 몸통을 바르게 세워주는 코어 근육인데 이 코어 근육은 항상 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발과 반대되는 손이 앞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걷거든요. 네. 지상에서는 같은 손 같은 발 안 걸어요. 그렇죠. 근데 물에 들어오시면 물이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의식을 하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본 보폭으로 걷는 것에서 좀 더 많은 운동 강도를 추가해서 보폭을 크게, 네. 크게 보폭을 하셔서 걷는 걸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실 때 손등이 위를 바라보시고요. 큰 보폭으로 발과 반대되는 손이
앞으로 나오시면서 그렇죠. 좀 더 크게 물도 근육을 더 많이 쓰시고 긁어주시고 구부려서 물속에서 자유형할 때와 같이 물을 긁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큰 보폭으로 앞으로 걸을 때는 앞다리에 무릎을 굽혀 몸을 약간 아래로 내리며 크게 앞쪽으로 내딛어준다. 이때 손의 동작 또한 자유형 팔처럼 한 손씩 물을 긁어주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심이 낮아야 큰 보폭으로 걷는 것이 편안하다. 큰 보폭으로 뒤로 걸을 때는 뒤쪽으로 무릎을 접었다가 발가락부터 뒤로 크게 내딛어주도록 한다. 큰 보폭 앞으로 뒤로 걷기 운동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다. 옆으로 걷는 걸음은 저희가 지상에서는 주로 앞으로 걸었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것에 대한 적응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옆으로 걷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옆으로 걸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신체의 바른 선을 유지하시고요. 먼저 가는 발, 발끝, 뒤꿈치, 또 뒤에 따라오는 발도 발끝, 뒤꿈치 순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양손을 옆으로 가볍게 펼치면서 넓히시고 그다음에 몸 옆으로 내리시면서 모으시고 너무 들어서 옮긴다는 것보다 밀어주세요. 아, 옆으로 다 물을 밀어주시고 넓히시고 모으고 모으실 때 배를 더 조이시고 배를 더 조이시고 또 엉덩이를 조이시면서 모으셔야지 잘 모아집니다. 옆으로 걸을 때는 한쪽 다리로 물을 옆으로 밀며 내딛고 나머지 다리가 물을 끌며 다리를 모아주고 옆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착지 시 발가락부터 착지하고 이동할 때 다리를 너무 높이 들지 않도록 한다. 양팔은 몸의 옆선을 따라 동시에 들고 내려주며 운동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다. 워킹 시 반드시 바르게 신체를 정렬하여 걷도록 해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평영손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평영손을 이렇게 붙여서 하지만 물 안에서는 붙여서 크게 하면은 또 많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다리의 움직임보다. 그래서 좀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원을 그려서 다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양손을 이용하시는 게 한 손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편안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시거나 또 걷는 것에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양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좀 편안합니다. 배영손 수영 혹시 배워보셨나요? 네. 물 밖으로 꺼내지 말고 물 안에서 물을 뒤에서 옆으로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리시고요. 배영 물을 잡듯이 뒤로 걸으시면 됩니다. 뒤로 가실 때 신체가 뒤로 누워지지 않도록 배에 힘을 딱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평영팔을 하며 앞으로 걸을 때는 평영팔처럼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원을 그린 뒤 손바닥이 모아지지 않고 가슴 앞쪽에서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도록 한다. 이때 다리를 무리하게 들어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걷는다. 배영 팔 뒤로 걷기는 몸 옆에서 배영 팔처럼 손끝이 옆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는 굽혀 발 전체로 물을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며 걷는다. 착지할 때는 발가락부터 바닥에 착지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하며 운동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다. 앞으로 걷는 기본 자세에서 무릎을 그대로 곧게 펴시고요.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뒤꿈치부터 딛고 발과 반대손으로 물을 긁어서 뒤로 보내주세요. 오실 때 구부리지 마시고요. 네, 뒤에서 뒤에 발을 앞으로 옮기실 때 그대로 무릎이 핀 채로 무릎을 펴고 걸으실 때는 무릎 뒤에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치가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대로 무릎 핀 채로 뒤로 가십니다. 이때 발끝 뒤꿈치 순으로 착지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발이
바닥을 쭉 밀어주시고 그 바닥을 쭉 밀어주시고 뒤로 옮겨주세요. 허리가 휘지 않도록 배를 조이시고 몸통을 바로 세우시고요. 손바닥으로 물을 퍼올려 주시고 손바닥으로 물을 퍼올려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뒤로 걸으실 때는 뒤로 내딛는 다리 특히 골반 앞부분과 그다음에 허벅지 앞면 그래서 다리의 앞면이 스트레치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무릎 펴고 걷기는 무릎을 편 채 물을 밀며 다리를 끌어주듯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도록 한다. 셀로우 워터 워킹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팔을 움직일 때 수면까지 올리지 않고 편안한 위치의 물속에서 저어주어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뒤로 걸을 때는 바운딩하여 뛰지 말고 작은 보폭으로 빠르게 걸어준다. 뒤로 빨리 걸을 때는 손바닥으로 가슴 앞에서 물을 밀거나 몸의 옆쪽에서 배영팔을 작게 해서 할 수 있다. 운동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다. 다음은 크로스워킹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걸으시는데요. 무릎을 접어서 옆으로 들었다가 다시 앞쪽으로 갖다 놓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양손을 이용하셔서요. 등은 옆에서 무릎을 옆으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져오시면서 양손을 반대쪽으로 무릎을 쓸어주세요. 내려놓으시고 다시 기다리셨다가 옆으로 무릎을 들어주시고 앞쪽으로 가져오시고 오른발을 들으셨을 때는 발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양손을 들어주시고 높이는 이 정도 옆으로 드시고 다리를 접으시는 것보다 무릎 아래로 종아리와 발이 있도록 직각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옆으로 들었다가 앞으로 가져다 놓으시고 너무 크로스워킹이라고 X를 만드신다는 것보다 옆에서 앞쪽으로만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크로스 걷기는 앞으로 걸을 때 무릎을 굽혀 옆으로 다리를 들었다가 몸 중심선의 앞쪽으로 가져온 뒤 내려놓는다. 워킹 시 손으로 물을 크게 젓거나 팔 동작을 강하게 하면 발과 가슴, 등쪽 근육이 더욱 단련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뒤로 갈 때는 무릎을 굽혀 앞으로 들어 옆에서 뒤로 가져간 후 내려놓는 동작이다. 크로스 앞 뒤로 걷기 운동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다. 일자 걷기입니다. 저희가 왜 서커스단에서 외줄 타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발, 발가락 앞에 반대발 뒤꿈치를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중심 잡기 힘들죠? 자, 일자로 그대로 걸으시면 되고요. 자, 손은 아까 평영손을 하시면 사실은 더 편안해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균형 잡는 트레이닝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에 발에 발끝 앞에 뒤꿈치를 갖다 놓으시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일자 걷기를 한번 해보세요. 좌우의 균형을 잡느라고 배와 등부 또 몸통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지금 개입이 돼서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팔 다리에만 신경을 쓰시고 몸통을 바로 잡는 거는 또 등한시 하시면 중심 잡기가 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물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몸통 코어에 힘을 딱 주시고 운동을 하셔야지 팔다리가 조금 편안하고 자유롭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로 걷기는 외줄을 타듯 일직선을 따라 걷는데 한 발을 반대 발끝 바로 앞에 놓으며 걷도록 한다. 균형 운동과 코어 근육의 발달 효과가 있으며 물의 환경에서 균형을 잡고 중심을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효과와 근육 단련 효과를 볼 수 있다. 물의 저항으로 지상보다 많은 근육 운동이 되므로 전신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 유연성 향상 등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자 걷기의 운동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걷는 건데요. 그래서 스트레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실 때는 발끝으로, 다리는 편안하게 어깨 넓이 정도 넓혀주시고요. 뒤꿈치를 드시고요. 발끝으로만 걸으실 거예요. 너무 발가락을 세우고 하시면은 쥐가 날 수 있으니까요. 발 3분의 1 정도만 착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물을 긁으시면서 몸의 전면을 스트레치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건 스트레치니까요. 몸의 전면을 쭉 늘려주시면서 가볍게 한 손 한 손 긁어서 앞으로 뛰지 마시고요. 걸어주세요. 걷기로. 자, 그대로 뒤로 가실 때는요. 자, 발끝을 드시고 뒤꿈치를 바닥에 대시고요. 다음에 물을 밀면서 엉덩이를 뒤로 조금 내미시고요. 등이 스트레치, 또 허벅지며 다리 뒷면이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들게 발목을 이렇게 꺾어서 뒤꿈치로. 발끝 앞으로 걷기는 뒤꿈치는 들고 무릎을 펴고 발끝으로 걷도록 한다. 이때 몸의 전면을 스트레칭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뒤꿈치로 걸을 때는 발가락을 들고 무릎을 펴서 뒤꿈치를 사용해 뒤로 걸어주는데 이때는 몸의 후면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다. 와, 슬로우 워킹 지금까지 배워봤는데요. 이게 간단한 동작인 것 같은데 땀이 나요. 아, 이게 지금 전신에 힘이 들어가면서 쭉 스트레칭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동작인데도 여러 가지 운명 동작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지상에서 하는 워킹보다 물이라는 환경이 다양한 워킹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누구나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셀로우 워터 아쿠아로빅은 기본 워킹에서 조금 더 응용된 차기, 뛰기, 트위스트 등의 다양한 운동 동작으로 심폐 체력을 유지, 향상시켜준다. 여기에는 서키트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 아쿠아 킥복싱, 아쿠아 태권도 등 다양하게 응용된 형식들이 있다. 이번에는 아쿠아 에어로빅스 기본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기본 아쿠아 에어로빅스는 뛰거나 걷거나 달리기 또는 점프 또는 여러 동작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두 발로 동시에 물 위로 떠오르는 점프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운스 동작은 몸을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두 발을 가지런히, 그러니까 너무 붙이지는 마시고 편안하게 모아주시고요. 양팔은 팔 옆에서 앞뒤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위로 점프 한번 해보세요. 점프, 점프. 그렇죠. 네, 착지하실 때 무릎을 꼭 곧게 펴시고 뚝 떨어지시면 무릎에 충격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끝, 뒤꿈치, 그리고 앉으실 때는 무릎이 가볍게 구부러집니다. 힙도 구부러지시고. 그래서 발목, 무릎, 힙 관절이 다 구부러지시고요. 반대로 올라오실 때는 몸이 그대로 수직으로 쭉쭉 늘려주세요. 갈 때 팔꿈치는 가볍게 뒤로, 턱이 들리거나 또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머리가 천장으로 헤딩하듯이 머리를 쭉쭉 한번 올리면서 척추를 바르게 펴고 운동을 해보세요. 바운스 동작은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양팔은 옆구리 옆에 붙여선 상태에서 무릎과 발목, 힙 관절을 구부리며 앉았다가 머리를 올려 가볍게 점프하며 몸을 펴고 서는 동작이다. 내려앉을 때는 양팔을 앞으로 뻗어주고 점프 시 팔꿈치를 가볍게 접어 뒤로 당겨주도록 한다. 운동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다. 다음은 크로스 컨트리 스키입니다. 그래서 두 발을 앞뒤로 한 복식 정도 간격으로 앞뒤로 벌려주시고요. 아까 워킹에서처럼 앞에 있는 발과 반대되는 손이 손바닥이 위로 가게 올려주시고요. 자, 발을 앞뒤로 가위질을 하듯이 앞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때 몸통은 앞발과 뒷발 사이에
자, 그대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물을 부드럽게 흘리고 뒤로 눌러주시고. 부드럽게. 자, 몸통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깨 수평,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위에 딱 힘을 주시고요. 갈 때 발끝이 팔자로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11자로 발끝은 정면을 향한 채로 앞뒤로 발을 그대로 움직여주세요. 크로스컨트리 스키 동작은 일명 가위뛰기라고도 하는데 양발을 어깨 너비 두 배만큼 앞뒤로 벌려 뛰며 다리 위치를 바꿔주는 동작이다. 양발이 항상 바닥에 착지하며 뛰고 발은 앞에 위치한 발과 반대팔이 나가도록 흔들어준다. 운동 시간은 2분 정도가 적당하다. 다음은 점핑잭 동작입니다. 양손과 양발을 양옆으로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뛰면서 두 손을 배꼽 앞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혀 뛰고 모아주시고 그래서 양팔, 양손이 동시에 옆으로 벌렸다 모았다 하는 동작입니다. 점핑잭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허리가 휘어서 또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가슴을 내밀면서 하는 동작은 주의하시고요. 네. 항상 동작을 하실 때 몸통을 바르게 신체선을 유지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점핑잭 동작은 양팔과 양다리를 점프하며 옆으로 크게 힘차게 벌려 뛰었다가 모아 바운스하는 동작이다. 상하체 운동이 동시에 되는 전신 운동 중 하나이며 특히 허벅지 옆, 안쪽 살을 빼는 데 효과적인 동작이다. 운동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며 허리가 휘거나 힙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다음은 점핑잭 앵클 크로스 동작인데요. 점핑잭 할 때처럼 넓히고 그 다음에 제기차듯이 발목 안쪽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넓히시고 발목 안쪽을 올려주시고 자,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잭, 앵클 크로스, 잭, 앵클 크로스. 드는 다리와 반대손은 발목 안쪽이 천장을 보게 되고요. 반대손은 발목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거를 너무 터치하려고 하시다 보면 몸통이 숙여지시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손으로 발목 가까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시면 됩니다. 넓히고 발목, 넓히고 발목. 점핑 잭 앵글 크로스 동작은 가볍게 점프하여 두 발을 양옆으로 벌렸다가 한 발을 제기차듯이 발목을 앞으로 들어주는 동작이다. 들어올리는 발과 반대손을 발목 가까이로 가져가고 다른 손은 옆에 띄워주도록 한다. 운동 시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며 이때 몸통이 많이 돌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릎은 옆으로 벌어지도록 한다. 다음은 지금까지 두 발이 동시에 착지했던 점프 패턴 외에 한 발 한 발 교대로 하는 조깅 패턴의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조깅하실 때는 무릎을 구부리시고 허벅지 무릎을 앞으로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착지하신 발은 발끝 뒤꿈치 손으로 밟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흔드실 때는 주먹은 가볍게 구멍이 보일 정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뒤로 뒤로 흔들어주세요. 팔을 접었다 폈다 하지 마시고요. 구부린 상태에서 위에 팔 상완을 앞뒤로 흔들어주시고요. 주먹과 주먹 사이가 팔꿈치와 팔꿈치 사이와 같게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해주세요. 주먹과 주먹 사이가 이렇게 모으고 팔꿈치가 벌려서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주먹과 팔꿈치 간격이 똑같이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조깅을 하시다가 구부렸던 무릎을 그대로 한번 펴서 킥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힘드네요. 손바닥으로 주먹을 쥐었다 조깅할 때 주먹 중심을 손바닥으로 펴서 물을 흘리고 눌러주시면서 앞차기 킥, 킥. 다리를 너무 높이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조금만 들어서 적응이 되시면 높이 올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킥 동작을 하실 때 몸이 앞으로 숙여진다거나 또는 뒤로 눕거나 하시지 말고요. 그대로 몸통을 바르게 세우고 하시고요. 발끝이 정면을 향한 채로
해주시고요. 조깅 동작은 무릎을 구부려 교대로 앞으로 들어주며 주먹은 가볍게 쥐고 팔꿈치는 구부린 채 앞뒤로 흔들어준다. 운동 시간은 2분 정도가 적당하며 이때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고 몸 옆에서 일정하게 앞뒤로 흔들어줄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차기 동작은 무릎을 편 채 다리를 앞으로 들며 교대로 차는 동작인데 이때 발끝은 정면을 향하고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펜들럼 스윙 동작입니다. 그래서 한 다리를 옆으로 올려주시고요. 양손도 같은 방향으로 들어주시고요. 오, 발이 내려오면서 반대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같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추가, 괴종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듯이 네. 팔과 다리가 옆으로 들고 내리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힘든데요? 이 운동 역시 저희가 다리를 옆으로 드는 운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옆에 쪽의 근육들, 허벅지 안쪽, 옆에 근육 운동들이 적응이 안 돼서 처음에는 조금 힘듭니다. 펜듈럼 스윙은 양 발을 번갈아 바운스하며 반대발을 옆으로 들어주는 동작이다. 이때 다리 사이의 각도는 편안한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며 좌우로 흔들어주도록 하며 발끝은 정면을 향하고 신체 옆선을 따라 움직이도록 해준다. 다음은 락킹 홀스 동작입니다. 두 발을 어깨 넓이에서 오른발은 앞에 왼발은 뒤에서 다리를 앞뒤로 벌려주시고요. 뒷발을 먼저 접어 차 올리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원래 있던 곳으로 내리면서 앞에 발이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가볍게 올라옵니다. 양손은 양 옆에 몸 옆에서 그대로 앞으로 숙일 때 뒤로 밀어주시고 들어올릴 때 팔도 같이 접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앞뒤로 기울어졌다가 뒤로 기울어졌다가 앞으로 기울어졌다가 뒤로 기울어졌다가 반복합니다. 자, 이 동작은 말이 뒷발 차는 동작에서 나왔다 해서 앞에 발보다 뒤에 발을 뒤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올려서 차들 차 올리는 동작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로킹 홀스는 앞뒤로 다리를 벌리고 한 발씩 체중을 교대로 실어 몸은 앞뒤로 기울여주는 동작이다. 뒷발은 무릎을 접어 뒤로 들어올리고 앞에 다리는 무릎을 직각 정도로 편안하게 들어주도록 한다. 뒷발의 뒤꿈치는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며 다리를 접어 올려주고 운동 시간은 1분 30초가 적당하다. 양팔은 무릎을 뒤로 밀었다 앞으로 접는 동작을 반복한다. 다음은 건너뛰기 동작인데요. 앞에 무릎을 드셔서 장애물이 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발 바꿔서 반대발이 위에서 건너뛰시고 앞으로 양손은 평영손처럼 편안하게 원을 그려주시고요. 앞으로 건너뛰고 다리를 앞으로 들어서 멀리 뻗어서 내려줘보세요. 건너뛰기는 한 다리를 앞으로 멀리 건너뛰고 반대편 다리는 뒤에서 따라오는 동작인데 한 발이 계속 리드하거나 교대로 할 수 있다. 이때 양손은 원을 그리듯 물을 저으며 균형을 잡고 나아가준다. 앞다리를 들 때는 가급적 멀리 보내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운동 시간은 2분 정도가 적당하다. 다음은 축구킥 동작인데요. 다리를 뒤로 접었다가 앞에 축구공이 있다 생각하시고 발등으로 물을 쭉 차면서 앞으로 다리를 뻗어주시면 됩니다. 반대발 교대로 해서 뒤에 접고 앞으로 물을 쭉 밀어주세요. 접고 차고 앞에 축구공이 있다 생각하시고 꽉 차주세요. 무릎 발목 다 펴주면서 뒤에는 접었던 무릎을 앞에서 펴면서 길게 물을 밀어주세요. 접고 차고 축구공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뻥 접고 뻥 차세요. 축구킥 동작은 한 발은 바닥을 지탱하고 반대발은 뒤로 접었다가 앞으로 길게 뻗어 축구공 차듯이 힘껏 차도록 한다. 양팔은 물을 퍼올렸다 뒤로 물을 밀어주는 동작이며 킥을 할 때 발등으로 물을 밀듯이 차주어야 한다.
딥워터 프로그램은 1.5m에서 2m 이상의 수심에서 부양용구인 벨트를 착용하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하는 운동으로 셀로우 프로그램과 일반적으로 비슷하나 운동 중 신체가 풀장에 닿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아무런 충격이 없기 때문에 재활 또는 특수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으며 올바른 자세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와, 발이 안 닿아요. 몸통을 수직으로 세우시고요. 네. 다리를 아래로 쭉쭉 뻗으면서 밟아주세요, 물을. 아, 물을 밟아요? 네, 밟아주시고 샬로우에서 했을 때처럼 발과 반대되는 손으로 물을 퍼 올리고 누르시면서 중심을 잡으세요. 자, 몸통을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를 쏙 집어넣으시고 또 엉덩이를 조이시고 이렇게 해서 몸통을 바로 설 수 있게 긴장을 계속 늦추지 말고 하세요. 우와! 잘하시네요. 기념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손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다리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물을 눌러주고 올려주면서 중심 잡는 데 도움을 주죠. 와, 전신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전신 운동이 되겠어요. 자전거를 타는 모양의 바이시클 동작은 상체를 바로 세우고 발을 앞뒤로 충분히 뻗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진 바이시클의 운동 시간은 2분 정도가 적당하다. 후진 바이시클을 할 때 팔의 동작은 평형팔을 이용하며 운동 시간은 2분 정도가 적당하다. 조깅 동작은 전진 조깅 시 평형팔, 뒤로 조깅 시 배형팔을 이용하도록 한다. 운동 시간은 2분 정도가 적당하다. 사이드 조깅은 몸 전체를 옆으로 기울이며 하는 조깅 동작으로 운동시간은 2분 정도가 적당하다. 러닝 동작과 워킹 동작은 셀로우 워터 동작에서 마찬가지 요령으로 동작하며 운동시간은 각 2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외에도 딥워터의 특성에 맞춰 밴드를 이용한 러닝 등 다양한 워킹, 조깅 동작들을 실행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딥아쿠아 기본 엑서사이즈 동작을 배워보겠는데요. 네. 지상에서 했던 조깅 아시죠? 네. 그거를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몸통을 수직으로 하고 조깅한다 생각하시고요. 손바닥으로 물을 퍼 올리고 덮어주면서 무릎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전거 타듯이 페달을 돌리지 마시고요. 무릎을 들고 아래로 밟고 들고 밟고 그래서 몸을 수직으로 뒤꿈치서부터 머리까지를 수직으로 그대로 만들어주시고요. 머리는 천장을 그대로 헤딩하듯이 쭉 뻗어주시고 그 다음은 힐 하이 조깅인데요. 자, 니 하이 조깅은 무릎을 앞으로 두는 조깅이고요. 힐 하이 조깅은 뒤꿈치를 뒤로 접는 조깅인데요. 이것도 역시 손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뒤로 접으면서 팔은 앞으로 접어주시고 뒤로 접었던 다리를 아래로 쭉 하실 때 몸을 발 뒤꿈치서부터 머리까지 그대로 일자로 만들려고 하셔야 합니다. 엉덩이를 조이시고 발을 조이시고 다음은 딥워터 잭인데요. 샬로우에서 점핑 잭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발을 양옆으로 벌렸다 모으는 동작인데요. 샬로우에서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반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벌어질 때는 손이 배꼽 앞에서 모아지시고 다시 벌리고 모으고 배를 힘을 딱 주시고 팔과 다리와 힘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몸의 진동이 조금 없습니다. 어깨가 너무 떠오르지 않도록 어깨를 조금 끌어내려 주시고 해주세요. 그 다음은 크로스컨트리 스키 동작입니다. 자, 다리를 앞뒤로 벌려서 팔도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몸통이 앞발과 뒷발 사이에 가운데 위치하게 되려면 앞발을 너무 높이 든다든지 또 뒷발을 너무 높이 드시면 몸통을 수직으로 유지하시기 힘듭니다. 그리고 팔 역시 다리의 움직임과 같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을 이용해 주세요. 자, 이 딥에서는 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으로 물을 정확하게 밀고 누르면서 다리가 하는 동작을 같이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동작이 정확하게 됩니다. 앞으로 차기 동작인데요. 무릎을 핀 채로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들어올리시고 또 반대발을 교대로 앞으로 킥킥 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높이 너무 높이 드시면은 밑에 발이 수직을 유지하기 힘드시고 몸이 뒤로 젖혀집니다. 팔이 너무 앞에서만 하시는 것보다 중간에서 뒤에까지 갔다 오시는 게 몸통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다음은 제기차기 동작인데요.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넓혀주시고요. 저희가 제기차듯이 제기차는 거 아시죠? 네. 접는 발과 반대손이 발목 안쪽 가까이로 가시고요. 다른 손은 옆쪽으로 띄워주시는 게 좀 더 편안합니다. 다음은 턱 앤 스트레이트 동작이거든요. 두 무릎을 앞으로 끌어당기시고 그대로 수직 아래로 내려주시는 건데요. 양손으로 두 무릎을 끌어당기실 때 양손은 물을 눌러서 뒤쪽으로 눌러주시고요. 다시 일어서실 때 팔꿈치를 구부리시면서 물을 퍼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때 다리를 너무 많이 끌어당기신다거나 아니면은 발을 접으셨을 때 무릎 각도를 너무 안쪽으로 많이 접어주시면 앞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릎 각도를 무릎 아래 바로 발목이 있을 수 있게 직각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몸통을 발을 세울 수 있고요. 배에도 힘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항 운동은 물의 특성인 저항력을 이용한 아쿠아 운동으로 근골격계의 강화, 단련 운동 또는 재활 운동으로 효과적인 운동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아쿠아 용구를 사용해 운동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체 운동은 풀 바장다리 벽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옆면으로 서서 몸통을 바르게 세우시고요. 다음에 앞으로 무릎을 핀 채로 곧게 다리를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는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은 시작점과 끝점을 아시고 처음 시작하실 때 힘을 주고 속도를 넣어서 운동을 하셔야지 운동 효과가 큽니다. 이 하체 운동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와 등부에 힘을 주시고 몸통을 바로 세운 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한 손으로 풀 가장자리를 잡고 서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앞으로 빠르고 힘있게 차올린 후 다시 힘껏 끌어내리는 동작이다. 10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실시하도록 한다. 단련 부위는 허벅지, 둔부 등이며 발목에 커프스라는 부양 용구를 착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는데 개인의 특성에 맞게 용구를 착용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무릎 굽혀 올리고 당겨 내리기는 한쪽 무릎을 힘껏 굽혀 밀어 올린 후 원위치로 빠르게 내려주는 동작이다. 10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실시하도록 한다. 단련 부위는 허벅지 앞뒤의 근력과 둔부 등이며 이 동작 또한 커프스 부양 용구를 착용하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다리 옆으로 차올리고 당겨 내리기는 한쪽 다리를 옆쪽으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는 동작이다. 이때 발끝은 앞쪽으로 향하게 하며 10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실시하도록 한다. 다리 뒤로 밀어 올리고 당겨 내리기 동작은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밀어 올린 후 다시 발등으로 물을 세게 차며 원위치로 끌어내려주는 동작이다. 단련 부위는 허벅지 둔부 등이며 10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실시한다. 이번에는 상체 근력 단련 운동인데요. 먼저 기본 자세는 양 발을 어깨 넓이만큼 넓히시고요. 무릎을 굽혀서 몸을 가볍게 아래로 낮춥니다. 그리고
양손은 옆에서 물을 손바닥은 앞을 본 채로 접어주고 그 다음에 뒤로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 운동은 접으면서 2두, 상완 2두, 뒤로 밀면서 상완 3두 운동이 단련됩니다. 이때 팔이 몸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몸 가까이로, 몸통 가까이로 붙여주시고요. 팔꿈치서부터 손목까지, 손끝까지는 그대로 일직선을 유지한 채로 손목이 꺾이지 않게 그대로 물을 손등으로 밀어주고 손바닥으로 파올리듯이 네, 밀고 근력 운동은 시작서부터 힘을 가해서 접어주고 상체 운동 첫 번째 팔 당기고 밀기 동작은 다리를 앞뒤로 벌려서고 무릎은 살짝 굽혀주며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하고 몸 옆으로 곧게 편다. 팔꿈치를 굽혀 힘껏 당겨 올리고 몸 옆으로 밀어내리는 동작이다. 상체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저항 용구인 웹 글러브를 착용한 후 운동 강도를 높여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팔을 뒤로 밀고 당기는 동작인데요. 자, 다리 스탠스는 똑같고요. 손등이 위로 한 채 팔을 앞으로 나란히 펴주시고요. 그대로 물을 몸 뒤쪽으로 밀어주십니다. 다시 퍼올리시고 아래로 뚫으면서 뒤로 물을 밀어주시고 다시 손등으로 퍼올립니다. 자꾸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네, 몸이 흔들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지금 몸통을 힘을 주고 물에서 중심 잡는 그 트레이닝이 아직 안 되셔서 그러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다리를 그대로 앞뒤로 벌린 채로 앞뒤로 벌린 채로 하시면 좋습니다. 팔 퍼올리기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팔을 앞쪽으로 곧게 펴서 양팔을 몸 뒤쪽까지 가져가며 물을 밀어내린 후 다시 몸 앞쪽으로 물을 퍼올리는 동작이다. 자, 다음은 양팔을 어깨 넓이만큼 넓히시고요. 양손을 펼쳤다 모으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굽히시고 몸을 앉히시고요. 양손을 옆으로 펼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팔 펼치고 모으기는 손바닥을 앞으로 향해 마주보게 하고 팔을 양옆으로 곧게 편 후 수평으로 양팔을 몸 앞으로 모았다가 다시 양옆으로 벌려주는 동작이다. 다음은 양팔을 옆에서 앞으로 교차하고 뒤로 모으시는 동작인데요. 자, 앞으로 배꼽 앞쪽으로 해서 팔이 교차되도록 하시고요. 다시 옆으로 들어주시고 등 뒤로 가서 손이 모아집니다. 들고 안으로 모아주시고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힘과 속도를 넣어주시고 뒤로 힘을 있게 파워 있게 팔 교차시키기는 손등을 위를 향하게 하고 팔을 양옆으로 밀어내고 몸 앞으로 내리면서 교차시키며 다시 양옆으로 밀어낸 후 몸 뒤쪽으로 모아 내리는 동작이다. 이 운동에서도 웹 글러브를 착용하여 운동 강도를 높여줄 수 있다. 네, 지상에서는 근력 운동이 조금 힘들거나 그러신 분들도 물 안에서는 편안하게 운동하시고 싶은 부위만 집중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뭐 다리도 했고 팔도 했으니까 또 어디를 하면 좋을까? 제일 빼고 싶은 몸통, 복부입니다. 아, 그렇죠. 이 뱃살, 뱃살 극장이거든요. 이거 좀 팍팍 빼봤으면 좋겠어요. 이 운동기구는 아쿠아공이라고 합니다. 물에서 뜨는 기구를 이용해서 아래로 구르면서 힘을 주게 되고 근력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복부 운동을 하실 때는 등 뒤로 아쿠아봉을 두르시고요. 어깨가 너무 뜨지 않도록 어깨를 끌어내려주시고 팔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옆구리 가까이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공 앞면을 몇 개 모아주시고요. 어깨 넓이로 몸통을 바르게 쓴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 몸통을 앞으로 숙이실 거예요. 숙이실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고 꼬리뼈가 앞쪽으로 가면서 복부를 앞으로 말아주시는 겁니다. 아래로 누르면서 말아주시고 다시 펴주고 아래로 눌러주시고 펴고 물에서 수직으로 서서 복부 운동을 하면서 지상에서 누워서 했던 윗몸이 트기의 운동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옆구리 운동인데요. 양팔을 똑같이 앞쪽에서 모아주시고 양팔은 어깨 넓이만큼 넓히시고요. 몸통을 옆으로 기울여주세요. 기울이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반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울이면서 아쿠아폼을 몸통 기울이는 것과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기울여주시고 그대로 몸통을 돌려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숙여주세요. 공을 역시 누르시면서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시고요.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숙이시고 이 근력 운동들이 다 과격하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물이 주는 편안함을 이용해서 근력 단련을 할 수가 있고요. 근력 운동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근육량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복부 운동은 아쿠아봄이라는 부양용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몸통 앞으로 굽히기는 몸통을 앞쪽으로 굽히며 배를 안으로 조여준 후 몸통과 골반을 중립 자세로 되돌려주는 동작이다. 몸통 옆으로 굽히기는 한쪽 옆으로 몸통을 굽히며 옆구리를 조인 후 몸통을 가운데로 되돌리는 동작이다. 몸통 돌리기는 몸통을 한쪽으로 돌리며 배를 안으로 조인 후 몸통을 가운데로 되돌려주는 동작이며 반복해서 하거나 반대편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마무리는 정리 운동인데요. 정리 운동으로는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 운동은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활발하게 운동을 해서 심박수를 상승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천천히 회복을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칭하는 시간에는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상에서처럼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면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쿠아 운동에서는 하체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 상체를 활발하게 움직인다든지 또는 상체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 하체를 활발하게 움직여주셔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심폐동작과 신전동작으로 운동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몸의 피로를 제거하며 호흡과 함께 부드러운 동작으로 기분을 편안하고 상쾌하게 만든다. 심폐 준비 동작의 강도, 시간과 유사하게 정리 운동을 위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이때 저항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움직임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스트레칭을 할 때 상체 또는 하체를 교대로 활발히 움직여서 체온을 유지하고 양발은 가급적 정면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것 같아요. 왜 물놀이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가장 재밌잖아요. 근데 물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죠. 재밌어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운동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아쿠아 킥복싱이나 태권도 등 다이나믹한 운동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쿠아 태권과 킥복싱은 지상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동작들을 얼마든지 응용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지상의 동작을 물로 가져와 강도를 높이고 저항을 크게 하지만 운동의 충격은 줄이는 장점이 있다. 물투기의 부력과 학력 등 물의 특성을 살려 즐기며 할 수 있는 최적의 트레이닝 방법이다. 아쿠아 요가는 어려운 요가 자세도 물에서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좋게 하며 근육 또한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아쿠아 요가를 할 때는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호흡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깨는 긴장하지 않고 척추를 길게 늘려 신체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바로 선 자세나 벽을 잡고 하는 요가와 부양용구를 사용하여 물에 떠서 하는 요가 등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며 균형과 조화, 그리고 민첩성, 유연성과 정신집중 등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어린이 세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하실 때 운동이 바로 아쿠아로.